오늘 이 고대사 상고사를 바로 세워 국사 국헌의 정상화 이루자 요 타이틀을 가지고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대사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황금조선, 당군조선, 대한, 사만, 부여, 고구려, 후금, 청 이렇게 있는데 이 역사서가 없어져가지고 이 역사서를 갖고 있는 집안들이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도 그러고 이 진영유기하고 규원사를 이 정치권에 제공하면서 이거 제발 만들어가지고 각 대학교 도서실 그 다음에 그 지방의 그 도서실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게 합시다. 나는 지금 산골에서 재원이 없으니 이거 좀 해주소 하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생각하다가 우리 역사학계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 거절당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다시 이 작업을 또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대사, 상고사를 바로 세워 국사, 국헌의 정상화를 이루자. 고대 요동반도가 늪지대로 인해 한반도와 중국의 고대사는 스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가 마치 중국에서 이렇게 물밀듯이 한반도로 내려오고 한반도에서 또 중국으로 가고 오고 가고 한 걸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요동반도가 늪지대가 한 천년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늪지대가 조금 굳어지니까 수와 당이 고구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와 당도 또 을지문덕이라든지 양만춘이라든지 이런 장군들한테 또 밀리게 되니까 결국 늪지대로 도망가다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 후에 몇백 년이 흘러서 또 늪지대가 이제 완전히 고토되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우리의 역사는 한반도 고대사는 남해에서부터 북상하였기에 울주 안각화와 고창의 고인돌 무덤이 산재되어 있는 겁니다. 프랑스에는 고인돌 무덤 하나 가지고 전 세계 관광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고창 하순인데 이 한반도만이 고인돌 무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천 년 전, 사천 년 전, 오천 년 전에 그 조각으로 된 울주 안각화가 있는 거고, 또 이 제주도 밑에 저 대만 요나군 해제에 깔아앉은 그 도시가 나오고, 또 인도에 또 캠베리만에 깔아앉은 도시가 나오고, 또 저기 멕시코만에 아틀란티스 깔아앉은 도시가 나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고 대비되냐 하면은, 지구가 둥글다 했다가 그 별은 그것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그걸 믿어야 되지 하고, 저 콜럼버스하고 마질라는 일주를 하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든 깔게 돼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는 지금 한반도에서 북상을 해가지고 알래스카를 거쳐서 미국으로도 가고, 그리고 그렇게 대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역사가 육상에서 봤을 역사는 지상 역사인데, 그때는 바다 끝이 무한대가 있고 가장 높은 산 위에서 역사가 시작해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주 공간에서 보는 역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은 한반도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수록해 놓은 것이 이 천부경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천부경은 옛날 천부경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 틀리다는 말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역적이 되고 맙니다. 천부경, 글자 그대로 하늘의 부호로 만들어진 경, 그래서 천부경입니다. 옛날에는 이 천부경이 부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황금조선 시대 때의 천부경입니다. 단군조선 시대 때는 16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2자가 절반절반 해서 이게 81자, 81자 모두 합해 162자인데, 이것을 신라시대 때 최치원 선생께서 요거를 시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한 겁니다. 일심무실, 석상삼, 쉽게 쉽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해석을 했던 거고, 지금 시대는 이 천부경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천부경을 해석하려면
현재 이 시대의 워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컴퓨터고. 워드에서 내가 역사적으로 풀고 싶은데 하고 입력을 딱딱딱딱 시키게 되면은 이 자기 그 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해석이 되고, 만약에 수학적으로 풀고 싶다 하게 되면 수학적으로도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에는 이렇게 각이 딱 녹아져 있습니다. 하늘. 그래서 이, 잠시, 동서남북이 있는데 빛이 들어가고 빛이 나가고 하늘이 열리고, 이것이 방패연입니다. 방패연 속에다가 천부경을 집어넣어 놓고, 천부경은 곧 여기서 또 한글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세종대왕께서는 이걸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창조적인 복원인데, 그건 요것을 이 사람 몸에 있는 거다. 구멍은 이 영에서부터 이 학문까지 영이다. 이게 관통이다 해서 그 착상이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기역, 니연, 뒷끝, 리얼, 모든 28수기 다 노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천부경도 동서남북이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중심에 6이 딱 걸립니다. 그래서 아, 6이란 숫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6생 7, 8, 9 이래는 거구나. 6을 생성하려면은 7, 8, 9다. 아, 이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수학적으로 푸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7, 8, 9 합하게 되면은 15에 24인데 24는 또 합하게 되면 6입니다. 아, 모든 생성은 6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철학적으로 풀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일일이 쭉 따라가서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아, 이게 지금 이 지구상의 이 우주가 어떻게 되고, 또 뭐 육상은 어떻게 변하고, 세계 역사는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이 컴퓨터 본체처럼 이게 해석이 탁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천부경인데, 이 천부경을 또 풀게 되면은 이렇게 육면처럼 큐브처럼 풀어야 됩니다. 이 큐브가 이렇게 지금 아홉 개짜리 있지만은 또 아홉 칸짜리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천부경 놓고 하게 되면 수만 가지 하음악으로 이렇게 풀려나듯이 여러 그 저 지론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을 옛날 황금조선 시대 12대 한웅이 일대가 아반입니다. 12대가 한웅입니다. 이 한웅이 당군 임금한테 교육령으로 안각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리수라 했다. 우리는 아리수하고 지금 세서가 틀리는 겁니다. 즉 지금 말하면은 아라비아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꾸로 하게 되면 이런 눈썹이요 이런 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눈썹이고 눈이고 코고 이는 입이고 삼은 키고 머리는 크고 목뼈는 7이고 오장육부고 팔다리고 하면서 이 사람을 아 이래서 사람을 우주라고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숫자가 나왔구나. 그리고 그 숫자도 음양이 있는 겁니다. 음의 숫자, 양의 숫자. 우리 역사는 이렇게 뭐 도서관에 어디서 이렇게 저 언드라인 그거 가지고 여기 진짜죠 여기 이거 아닙니다. 그 이 고증학을 발전시킨 것이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누굽니까? 여진족, 평안북도 사람, 고구려 사람, 지금 말하면 조선족. 예? 이 사람들이 예, 후금의 이 후금이란 뜻은 뭐냐면은 당군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당군 임금.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도 신라가 저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13대까지 정치가 잘 안 되니까 당군의 그 저 왕손의 한 사람을 초빙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마 김미추일 겁니다. 김미추를 불러다 좀 홍익인간이야 이렇게 좀 정치를 좀 뽀를 좀 보여달라 해가지고 김미추가 한 몇 년 뽀를 보여주고 나서 이 정도면 됐냐고 간둡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몇 대 하다 보면 또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김매물을 찾습니다. 이 김미추의 조카
손절쯤 되는 모양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라는 김씨 왕손을 쭉 내려가다가 또 마지막에 잘 안 되니까 이제 또 막 바뀌는데 마지막에 경순왕을 또 초빙합니다. 그 자손들을 초빙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즉 김이란 뜻은 만주 지역의 단군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맨 처음에 그 마이태자였습니다. 이 경순왕이 신라하고 합병을 하는데 그걸 저희 판을 짭니다. 경순왕이 천지공사를 한 사람은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이 우리 가족만 이혼을 하면은 신라 전체를 구할 수 있다. 마누라들은 너는 전라도 쪽으로 가라. 마이태자 보고는 너는 지금 북이 다 피었다. 나는 세장가 된다. 왕건의 맞사이가 되는다. 그래가지고 왕건하고 서로 딸끼리 교환해가지고 경순왕의 딸 다섯째 이제 고려 경종 때부터 충렬왕까지는 전부 경순왕의 핏줄들입니다. 이 경순왕은 뭐냐면 신라의 진골 정책을 쓴 겁니다. 신라는 그 당시 왕실 진골 성골 정책으로 쭉 내려갔기 때문에 같이 그 안에서 이래가지고 포장은 고려인데 속 알맹이는 신라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러한 역사 그걸 안다면은 통일 쉽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 정치권에서 막 난도질 해가지고 없애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갖다 줘도 자기네 사학자들한테 갖다 들이대니까 사학자들이 이런 내용은 처음 듣는다 그럽니다. 아니 그럼 처음 들으면은 연구를 해봐야죠. 검토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가 북상했는데 해저에서부터 요 근간에는 제주도 주변에서부터 8000년 된 유적이 나오고 남해에서도 또 나오고 뭐 합니다. 이 분명히 한반도에서 이렇게 북상했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그 이야기는 지구가 평평해가지고 여기 바다면이 그냥 낭떠러지가 있고 높은 산이 있을 때 산에서 뭐 이렇게 인류가 내려온 것처럼 됐을 때고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는 우주 공간에서 내려다 봐라. 그러면은 확인이 될 것이다. 지구가 빵 하고 망했을 때, 팍 붕괴됐을 때, 지금 지질학자나 역사학자들이 1만 년에서부터 3만 년 사이에 지구상의 역사 흔적을 못 찾아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설로, 아, 한 대 먹었구나. 다른 행성으로 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어디는 보면 이렇게 운석이 파인 적도 있고, 뭐 하는데, 우리 천부경을 분석하게 되면은, 아, 우리 이제 지구상에는 달이 세 개였는데, 처음에 달이 세 개가 출발했는데, 남짓게 달이 두 개가 남았었고, 그 중에 달 하나가 부딪혔구나. 달 하나가 부딪혔을 때 공룡들이 그냥 다 날아갔구나. 그럼 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이게 2400년, 9600년마다 한 번씩 도는 거구나. 이 도는 건 뭐냐면은 지금 헬리 혜성이 72년마다 꼭 인간의 그 맥박 72세이클이 튀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주 관측소에서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옆으로 그대로 치지 않겠냐, 뭐 하면서. 한 번씩 1만 년마다, 때로는 4,800 년마다 지구가 혜성한테 두드려 맞아요. 마치 사람도 뇌출혈을 일으키나듯이, 이건 주기적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한 기록일,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고대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천부경 이야기 하게 되고, 천부경 속에 이 고대사가 들어가 있고, 뭐, 그, 천부경 풀게 되면 요런 게 계적이 풀려가 있고, 천상화가 나오고, 부호가 나오고, 다 이랬는데, 이게 다 유기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진영유기하고,
교원 사활을 너네가 아느냐? 말로만 들었다 그럽니다. 사학자들이 막 글 쓰는 거 보게 되면 진영유기를 이렇게 뭐 누가 이용했고 규원사화를 누가 이용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규원사화 이야기 해보라 그러면은 전부 제가 또 남친하게 생겼는데 아, 나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구나. 저 틀리는 거 틀리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한테 비난이 옵니다. 규원사화는 규원이라는 김태손의 손녀가 공녀로 뽑혀갑니다. 그럼 이때가 어린 때면 이제 숙종 때인데, 숙종 5년 이럴 때인데, 이때는 허균이가 뭐 홍길동전도 생기고, 공녀로 뽑혀가니까 자기 손녀한테 뭔가 이르렁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가지고, 가문의 역사를 조금 감내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준 것이 규원사화입니다. 이 규원사화를, 여기, 이 규원이가 결국 공녀로 가가지고 청나라 강희제한테 은혜를 입어서 누굴 낳냐면 옹정제를 넣습니다. 넷째. 옹정제도 넣고, 열셋째도 넣고. 그래서 이 옹정제가 난지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 어머니 나라, 어머니 그 가문을 완전히 이제 천박시하는 걸 그 저 융성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뭘 주냐면은 간도를 줍니다. 간도. 그래서 서울에서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간도 재찾기 운동한다. 뭐 그 간도 박사까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간도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오. 그 박사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 그 간도를 찾겠다며. 간도를 찾을 수가 없지요. 왜냐. 아니,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한하고 붙었다가 완전히 치게 되니까 중공한테 도와달라가지고 중공이 뭐 50만, 60만 이내 전술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 그 땅을 확보해 주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아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뭘 줍니까? 간도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은 백두산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4분의 1이 북한이고 4분의 3이 중공 겁니다. 그리고 전부 이 간도. 근데 지금 간도 역사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제가 또 죽일 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하면 죽일 놈이. 이 간도 이야기해도 죽일 놈. 아, 이 비교목을 자기네가 좀 참고하라고 해도 그 뭐 그건 안 돼.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 해가지고 이 아이디를 냈습니다. 아, 이거 유튜브에 올려서 이거라도 찾자. 우리 고대사 상무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너 환장하겠다고요. 황금조선이 있었다. 당군조선이 있었다. 여기 12대가 있고 47대가 있었고 아이,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만이 있었다. 그 만신한테는, 그 다음에 고구려, 부여, 고구려, 부여가 있었다. 고구려가 있었다. 발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진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후금이 있었다. 금이 있었다. 이건 처음으로 가고. 입장 안에서는 신라는, 신라는 이제 고려가 되었고, 고려, 고려는 결국 또 조선이 됐고, 조선이 지금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백제는 지금 어디 갑니까? 전부 어디, 이제 다 이 피신피신 하다가 결국 일본 땅에 가가지고 일본 황실은 우리 백제의 황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황실에서는 1년마다 고령 이런 데 제사하러 와요. 그 황제가 한번 오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그냥 묶여서 못 오고, 그 지방 사람들이 말 알게 모르게 와서 그 매년 합니다. 예? 아, 이게, 그럼 지금 그 증거를 내라. 황금조선 12대, 이게 12간지예요. 예? 자축이 뭐,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 시대 때는 엄청나게 초강 문화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부경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아시는 분은
딱 이 시대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탄핵대선사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탄핵대선사는 부처님이 계신다면 하는 자기 저 이 녹취록을 그 신자들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뭐 50판 60판 만들었을지 한 돌아가신 지 후 여기 보면은 각 언론계 편집장들을 다 모아놓고 그분들이 묻습니다. 천부경은 그러니까 주역 앞서 있었다. 불경 앞서 있었다. 이 사람은 탄의 분은 유불선을 관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이 불경 앞서 있었다. 주역 앞에 있었다. 사찰에서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부경이 이게 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하는 그 천부 그 불경 앞에 있었다. 이런 문자로 있었다. 아, 그 문자가 뭐냐면은 한문입니다. 우리 고대 한문은 361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문이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한 6만자, 3만자 이 정도로 막 확대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한문은 이 한문입니다. 이 한문은 이 한문하고 틀려요. 아, 이거 하다 못해 이제 쉽게, 아이고, 좀, 이. 쉽게 우리 한문은 어떻게, 360 하루에 한 자씩 하는,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여자입니다. 계집 여자. 그 치마 입었다는 뜻이야. 어머니 못자입니다. 유방숙에 내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유조 때 이거, 그, 공유를 막 뽑아간 13살쯤 되게 되면 벌써 애 가져가지고 유방 내놓습니다. 나는 이제 인자 있는 몸 해가지고 야밤에 자꾸 업어치게 해가지고 이제 공유, 왜냐면 형제국을 맺었는데, 원래 형제국인데, 금나라하고는. 그래가지고 강해가 저 이 청나라 될 그 후금하고 우리는 원래 고구려 거기 후제고 우리는 형제국이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인조 반정으로 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무너뜨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진리게 져가지고 신화국이 되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100명이 200명 서대문이 그게 영원문입니다. 그죠? 거기 한송씩 해가면서 갔다가 이제 공묘를 바치는데 청나라에서는 왜 공묘가 필요했냐 하면은 만주 사람이 평안북도 사람이 중국 본토에 가가지고 살을 알니까 지배 계급으로 있으려니까 수요 공급에 같은 종족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본은. 그래가지고 수십만이 끌려가가지고 그 주변을 에워싸고 에워싸고 하면서 옹정제 때는 자기가 황제인데 그 궁궐 밖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왜? 노면은 죽을런지 모르니까 한족에서.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부 이게 우리 글자들입니다. 예? 지금 이 시대는 진영유기가 필요하고 규원사화가 필요하다. 규원사화 가지고 제발하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진영유기 가지고 제발하고 엉터리만 하지 말아라. 진영유기는 분명히 연대가 있었는데 규원사화는 분명히 간도 역사가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애다 보니까 난지 뭐까지 없습니까? 진영유기 저자가 개명합니다. 누구다. 예? 규원사와 저자가 부계자 이름이 없다. 그런데 난 게 알고 보니까 자기 집안 사람이다 하고. 에이, 나 그래서 참 저 너무하다. 이게 아닌데. 실은 진영유기가 언제 나왔냐면요. 삼국 사기가 녹고 나서 한 70년, 80년 후가 될 거예요. 이게 이 삼국사기 때문에 고려 정권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대주의. 그러다 보니까
군인을 완전히 막 무시해가지고 군부가 일어납니다. 군부가 일어났는데 이거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때 왕실 이제 대부 되는 사람이죠. 왕실에 그 장인어른 되는 분이 이거 문제구나 해가지고 진영유기를 짓습니다. 우리 역사는 이래 이래 있는데. 그래서 이 진영유기는 뭐냐면은 그 군인들 정운사입니다. 정운사. 지금 말하면 저 이 군인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대가 있었고 탕금조선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 하면서 있다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 이제 중국하고 붙게 되면 우리가 이기면 이겼지 지는 적이 없다. 그래서 그때 이 진영유기로 인해 가지고 누가 이깁니까? 김경선 장군이 기주성에서 33인 가지고 8,000명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특전대로 막 조직해가지고 가서 지휘부를 쳐가지고 김경선 장군 하게 되면 막 이제 막 이 꼼짝 못하게끔 이름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 김경선 장군이랑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강화도 천도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천도를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재단을 만들자. 그 강화도 앞에 만이산이 있는 천재단은 고려 때 이때 우리 역사는 단군사가 있는데 하면서 천재단을 만든 겁니다. 지금 뭐 이거 단군 임금이 만들고 간 건 아닙니다. 그 단군 임금 만들고 가게 되면 거기 자기 태어난 데 다른 데 왜 거기다가 해피리면은 강화도 앞에다 만들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뒤에서 이제 이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뒤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대부가 되다 보니까 이 최씨들이 최의인 간 사람이 이게 그냥 마지막 사전 최씨 문단 정치의 마지막인가 한데 이 사람 국민을 몰아 죽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 어디다가 몰아 죽입니까? 이거 무조건 백년고. 백령도에 유배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백령도에 유배 갈 때에 김경순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라도 이연령 난도 평정하고 했는데 그 전주에 가니까 거기 살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 묘소를 거기다 옮겨라. 그리고 너는 숨어 살아라. 해가지고 김태서 묘가 이제 이게 김경순 아버지 묘가 김태서인데, 아버지가 김태서인데, 김태서는 바로 김복모의 진정육 숨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산대. 이 김태서 모가 전주가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먼 훗날, 이 조선 때는 한 사람도 조정에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하는데, 김태손이란 분이 이제 어디, 강해군 제주도,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왕을 못 죽인 거는, 왕을 마지막까지 살린 사람은, 살아남게 한 거는 강해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강해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은, 너네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랬거든요. 강해 때문에 청나라가 후금이 돼가지고, 더 전진할 수 있었고, 배후막이 있었는데, 이 빌어먹을 우리 정치권에서 노론소론하면서 뒤집어 놔가지고 이런데 이 사람은 강해는 모쏠병에 걸려가지고 제주도에 7호차 간 거로 보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인조가 이 강해 수명이 닿을 때까지 못 죽였어요. 예?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이때에 강에 이렇게 있을 때, 제주도에 있을 때에, 김태손 이분은, 여기 이제, 조그만 잎회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양반들은 잎회를 버립니다. 왜냐면, 잎회 있으면, 잡아다가 무슨 공사 이런 데 장으로 지켜가는데,
일반 백성들은 돈 주고라도 이 위패를 또 삽니다. 그, 저, 양반 되는 그 척경이 되니까. 예, 김대소는 이 위패가 하나 얻어져가지고, 여기에 강해군 그 역사실로, 이제 강해는 저 왕이 못, 왕에서 박탈되다 보니까, 이 이제 실록을 그 강해 지라, 이제 강해록이라 합니다. 그 작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역사서가 눈이 조금 띄어가지고, 그 기원사가 적을 때에 조금 역사적으로 감이 한 거고, 감이 했는지 나중에 그 규원이가 황후가 되고 갈 때 또 자기 집안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이 뭔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문중을 육성시켜서 간도를 주고 갈 때에 그때 또 역사서가 규원사가 바뀝니다. 좀 근사하게 만들려고 막 역사서. 그러다가 일제시 강경 시대 때 이, 저, 이, 도산 안창호 선생, 뭐, 김진호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역사서를 만들어야겠는데, 역사서를, 이제 일본이 막, 이 완전히, 그, 법령으로 정해가지고, 우리 고서를 막, 그, 주입해가지고, 저, 이 무슨, 저, 서당 같은 데는 뒤져버립니다. 뒤져가지고, 이상한 거 안 놓으면은, 그냥, 그, 저, 육박 지르고, 그래서, 모든, 그, 수탈이 됐을 때에, 남아있는 것이, 강계, 저기, 저기, 평안북도, 그, 간도 지역, 거기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김진우를, 아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간도의 대부라에, 간도에서 개발하는 사람, 골짜골짜만 하나씩 줬는데, 자금 필요하게 되면은 자금도 대주고, 그 자금 대줄 때 뭘 이제 표시가 있냐면, 여기, 이만한, 그 농사 짓는 거, 이 폐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오게 되면, 아, 이 사람은 그 농사 짓는 그건 해가지고, 뭐가 필요해가 이제 지원해주고. 근데 이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우리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역사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데? 김병희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게 김병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산 김병희 이분이 성계 구군 강세 지론을 썼습니다. 이분은 여기 고구려 강조대왕 비 그 비문 지킴이입니다. 비문 여 일대를 지켜가면서 주변에 간대에서 뭐, 먹거리 갖다 주면은, 그냥 천재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에서, 이 사람이, 그, 김진우하고 같은 지방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 무조건 학교부터 세워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평양 학교 세울 때, 김진우가 한 2만 원, 그 당시 엄청난 돈인데, 2만 원을 내놓습니다. 2만 원을 내놓고 나서 그 다음 또 역사서가 필요한데, 그럼 이 사람을 찾자 해가지고, 자기 집안 문중을 부릅니다. 그래서 김병희한테 역사서 내놔라. 그래서 그 역사서를 그때 이제 진영유기하고 기원사와 이런 걸 내놓습니다. 그때 그 임시정부의 박은식이라든지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역사서를 보니까 너무 황당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부여 요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황금요선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는 안 믿는다 이거. 이거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해체를 하자. 일단 독립운동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해체를 해가지고 각자 이제 이 역사서를 씁니다. 이거 뭐 박은식은 뭐 대동통사 뭐 그 당시 김교원 이분은 대전교에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 성균관 부재하고 있다가, 뭐, 그리 올라가가지고, 저 직함을 하나 받고, 또, 다른 분, 또, 이리 하고, 뭐, 안창호 선생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 어디 역사서 쓰기를 하고, 하면서 그걸 막 분해를 해가지고, 합니다. 이래 해놓고 나서, 그 당시는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청산리 전투도 이기고, 뭐도 이기고 했는데, 이 역사서를 내놓은 집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규원사와도, 조자가 바뀌어 있고, 이게 뭐,
조금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막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김자진 장군한테 쫓아갑니다. 김자진 장군은 이제 그때 좀 막 독립운동사 막사 지어놓고 이제 이거 바로 세워주세요. 여기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나가 돌아다니는 게 엉망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김자진 그럼 바로 고쳐야지 자기도. 바로 고치자 하니까 이 소문이 나가자 김자진 양이 제격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죽인 거 아니라요. 우리 민족 뭐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역사서를 그렇게 날조한 사람들이 죽인 거라요. 예? 앞으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너네보다 월등히 IQ가 높아. 그래서 지금은 스몰, 다운돼 있지만은 언젠가는 너네들한테 일어나.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언어가 우주 언어야. 28수의 언어야. 이 우주 언어는 너네가 인공위성을 띄워도 영어 알파벳 그거 해가지고는 통화가 안 돼. 한국 언어는 가장 적은 28수이지만 소리 내고 뭐 하는 거는 한 만여 가지 최소한도 확실하게는 한 8천 가지는 표음이 된답니다. 그래서 언어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금메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IQ가 자꾸 높다 보니까 이제는 세계 특허권에서 우리가 지금 8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글로도 특허 출연하게 되면은 받아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저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냐고 이제 그때는 제가 너네가 우리 민족한테 사기쳤다. 지금은 남북한이 경쟁이 되는 그건 경쟁되는 건 괜찮아. 왜? 선진국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군사학이 발전되어야 됩니다. 돈 안만만 해도 소용없어요. 군사학이 발전 안 되게 되면 하루아침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네가 묘하게 산발선 이렇게 만들어놨어. 만약에 산발선 1이 되어있는 거 이거 그대로 고집해서 딱 했으면 북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해군기지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래 놓고, 위에는 성군 정치고, 밑에는 경제 정치입니다. 그죠? 군사학이, 거기는 온갖 봉쇄를 다 했는데, 서양사를 공부하게 되면 완전히, 예? 뭐, 러시아 봉쇄하고 뭐 하듯이 완전히 끝이 났는데도, 그 일어나가지고 뭘 만듭니까? 인공위성을 만듭니다. 그죠? 핵탄두를 만듭니다. 소형 핵탄두까지 만드네. 이거 누구한테 공급받은 거 아니에요? 남한은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한테다가, 좀 비행기 저 우주전 뜨게끔 해주소 하고 돈 억수로 갖다 주고 뭐 했는데 하는 척 하다가 솔랑 우린 돈만 띄었습니다. 나루호도 외나루도 그 기지만 떡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우리한테 비행기 팔아먹고 싶은데 저희 단종되는 것만 팝니다. 우리한테 주게 되면 우리는 분석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거든요. 기술력을 좀 둬. 원자력을 만들었으면 원자력 가지고 티타늄 같은 거 한번 써먹게끔 분석하게끔 해도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단종되는 물건만 사라는 겁니다. 막 떠들게 되면은 뭐 다른 말로 슬쩍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저 다른 나라 거를 또 하게 되면 또 이리저리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의 속국인 거래. 예? 그래서, 솔직한 말을 잘하는 노태우 대통령은 반미면 어때? 하고 하듯이. 예? 내가 반미를 해도 너네가 치지 못할 거 아니야.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현대사까지 뭐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고대사, 상고사, 바로 세요. 국사, 국호를
국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정신이 바로 안 서면은 말짱 구름먹입니다. 지금 현대사 암만 뭘 봐요. 국정 역사가 삼국사기입니다. 검정 역사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에 고구려 앞에 역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국정하겠다 그래요. 건영용사 뜯었는데 삼국유사 좋습니다. 근데 당근 그냥 이상하게 저 뭐 고마고 뭐 섹스하고 뭐 이상하게 없잖아요. 그냥 지나고. 이거 아니라 이거 아니라 북한은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당근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당근 정신 선양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고구려 무덤 같으면은요, 진의 역사, 여진의 역사, 뭐 저희 청룡도 그렇고, 뭐 저 북두칠성도 그러겠는데, 뭐가 없습니까? 북한에는 역사가 규원사를 씁니다. 규원사 진본이 없어요. 진본이 없다 보니까 규원사에서 노는 천부경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덤 만들어 놓고 이 천부경 현판을 못 찾아가지고 천부경 현판이 그 삼성사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떼갖고 없네요. 이걸 뭐 못 만드는 건데, 그거 뭐 세개를 해줘야 되겠는데. 하다못해 별자리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려는 강화도 정권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만든 게 뭡니까? 불사. 불사를 하면서 경주가 다 도난나고 막 엉터리 되니까 운주사에다가 하순에다 운주사를 참여합니다. 운주사 81탑입니다. 지금 막 도둑질하고 뭐 없어지고 해가지고 한 30, 40개 남았는가요? 이 운주사가 정말 하면은 이게 워낙에 우리는 천손의 자손인데 해서 거기에 이제 와불이 누워 있습니다. 와불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그거 이제 세우려고 한 거 아닙니다. 와불. 그리고 그 운주사 옆에 이 다섯 개가 있고 하수목금 이리고 다섯 개가 이리고 우리는 거기서 왔는데 이 시대에 이러한 작업은 어떻게 해서 기인됐냐면은 바로 진영유기가 그 모델이 됐던 겁니다. 진영유기에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이것을 찾자 하고 그리고 저항을 했던 겁니다. 다시 이제 되풀이 하겠습니다. 천부경을 풀려면은 이렇게 큐빅처럼 푸는 겁니다. 착착. 이 하나 돌릴 때마다 말이 다 바뀌어져요. 그럼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간통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쭉 하게 되면 그 해석이 그대로 만약에 우주를 풀고 있으면 우주가 지금 몇 개가 있고 뭐, 그 요새도 태양계가 세 개가 있다 그러고 원래는 아홉 개인데. 그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면서 그 다음에 대삼합육 하면 이런 식으로 막 풀어집니다. 그러한 문화가 황금조선 시대에 딱 있었다. 그 있었는데 이놈의 것이 요동반도에 있었는데 요동반도 발해만이 있었는데 지각에 의해가지고 다 수월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부 이제 남아합니다. 마지막 12대 한웅이 남아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 여기에 있다가 또 한라산이 터지니까 또 북상합니다. 그래서 임금 들어 아홉 번째 이제 이 금이란 뜻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 속에 네가 장이란 뜻이에요. 네가 한 300명 데리고 이제 올라가라 이게 여기는 이제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당군 임금을 올라가 가지고 저 백두산이 통천설에 가 가지고 300명을 놔놓고 이제 몇 년 좀 고생하다가 이제 나라를 엽니다. 이때부터 당군조선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러다가 또 한 1000년쯤 지나다가 북한에는 저는 백두산 때문에 흥했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이제 또 백두산 터질 시기가 왔다 그랬었죠. 예? 발해가 터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도 개선하게 되면 요 근간이다 하고 뭐 국회에서도 이제 보면은 발해 터진 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발해를 거란행에서 망했다 그러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요 자기네 지층에 백두산 제가 날라와가지고 쌓여있는 그걸 분석하게 되면 발해 망한 연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 발해가 망해가지고 그냥 만 명, 이만 명 유민이 들어오고 북상으로 간 거는 몽고로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가지들이 몽고인은 몽고족은 중국 한번 들어가가지고 원나라를 세웠고 조선족, 그저 여진족은 또 들어가가지고 청나라를 세웠고 나라를 세울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문자입니다. 통치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을 향해서 글자를 만들었으면은 오래 갔겠는데 자기네 통치기구, 저 관료들한테만 쓰게끔 했어요. 여진문자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것도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그래서 채말리 이런 분들이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말리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비교해보면 이게 또 강해지게 되면 또 우리 중국이 또 쳐들어오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기 전에 싹 잘라버린다고 또 막 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애를 썼던 거예요. 결국은 알게 모르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는 신라 공정을 했습니다. 청나라는 강의제 옹정제 강의제는 어순공주의 아들입니다. 여기 이제 효종의 누이 동생으로 노는데 효종의 애인인지 뭐 하여튼 뺏긴 겁니다. 옹정제는 아까 그 기원이가 공리로 가서 이게 전부 공리 출신입니다. 강희제는 9살 때 이제 황제로 부임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순공주는 그 황실 안에서 대리모처럼 행세하다가 9살 황제가 되니까 고구에 이제 한번 휴가 보내는 척하면서 보내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옹정제는 이 사람은 45세인가 황제가 되니까 이어는 자기 어머니를 난직해 황제가 되니까 황후로 대접받는데 이게 검덕한 겁니다. 김 씨의 덕을 입었다 해가지고 검덕. 이 검덕하고가 자기 집안을, 왜 검덕하고는 원래 여기 조선족인데 그 양반 행세, 그쪽 말로 하면 참 양반 행세를 하려니까 족보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간도를 하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간도 개척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원사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뀌어져 진화되어 내려오고 진영유기도 하나, 둘 이렇게 진화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진영유기는 원래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명나라 저의 태감이 한마디로 황간의 최고의 장이 정한데 이 명나라가 주원장이 이제 이 완성시키고 나서 자기 그 호위무사 태감한테 정한테다가 배도 주고 막 조선족 사람도 주고 해가지고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서 이 분국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아유 편하게. 근데 정한 누이 동생이 그 황후가 돼가지고 그 뭡니까 그 내시가 되다 보니까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손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해외 돌다가 들어가고 해외 돌다가 들어가 9번인가 7번인가 들어갑니다.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 자체에서 이제
그, 이제, 황제가 이제 바뀌니까, 그 안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 이제 그만두라, 이게. 예? 하나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이 정화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젤란보다 80년이나 앞섰습니다. 영국에서 이 내용을 해군한테, 해군 그 역사가한테 공부를 시켜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젤란보다 앞서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화의 어떤, 근데 이 정화가 제주도를 찾게 되는데, 제주도에는 진도, 장보고, 보물섬이 어디 있다 하는 걸 이제 이야기 들었던 모양이에요. 장보고가 갑자기 시해당한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장보고 보물섬이 있는 데가 이 제주도다 해가지고 제주도를 뒤집니까 이제 보물섬을 찾긴 찾았는데 그 속에 진영유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유기가 두 종류인데 이 시대 때 진영유기하고 이 고려 때 진영유기하고 제목은 같은데 내용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진영이라는 게 뭡니까? 만주 땅 일대. 예? 역사. 그, 저, 김봉모의 진영유기도 고려 일대 역사. 예? 고려라는 말이 빌려는 왔지만은 신라 고려 백고구려 할 때 고구려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그 신라 사람, 백제 사람, 충청도 사람이 그 합하여가지고 대동강을 못 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앞에 이 진영, 이걸 진영이라 그럽니다. 진역에 대한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에는, 여기는 이 정화의 진영 위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한금조선이 나오는 겁니다. 보물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물. 이 사람들은 뭐 보물 있겠거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도 한반도 희한한 곳이다. 이게. 한 예로 핵투발이 터져가지고 원자재 지구가 바방 하고 갔다. 지구가 가기 전에 분명히 인공위성은 뜰 것이다. 목성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토. 원래 수가 우리 지구였는데 지금 그게 이제 하는 사람이 이 지구인데 화성에서 지구, 지구에서 목성으로 가게 되는데, 목성에는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그, 별이 있다. 그 다음에 금성이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근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튀어나갈 때쯤 되게 되면은, 모든 기자재가, 과학 문제가 말로, 테레파시로 다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때인데, 막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빠방 하고 나서, 터지고 나서, 다시 제자의 정비가 되면은 뭐 사람도 죽고 뭐 사고 막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지형이 좀 바뀐다든지 옛 지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위에서 관찰하게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한반도하고 반도다 한반도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 반도하고 이렇게 반도다 한반도에는 첫째 고래가, 기환동물 한다 그러죠. 여기가, 옛날에는 고래들이 전부 모였어요. 모였다가 고래들이 바깥으로 나가요. 마치 연어가 들어왔다가 연어가 나가듯이. 그러면 고래를 한 마리 잡으면은, 그 한, 뭐 집단으로 한 40명, 50명 먹고 살아요. 한 달간이든 뭐 하든. 그리고 이 육지가 있으니까 여기 짐승들도 또 잡아먹을 수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해산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불이다. 수가 있고 불이 있고 불은 뭐냐면 석탄도 있고 석탄이 발전하게 되면 우라늄도 있고 우라늄 발전하게 되면 뭐가 마지막에 물속에 하이드리드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렇게 다 있다.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부터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위성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한반도가 나온다. 분명히 지금 상태 한반도가 나올 것이다. 그거 맞다 그런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 역사는 한반도에서부터 올라간 거다. 왜 그 사람들이 저 어떤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역사 이야기 뭐 동북공정이다 뭐 다 검색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일이 들어오고 뭐 나하고 했는데 이 이야기하고 전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에도 일리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일리? 과학적인 일리가 있다 그럽니다. 다른 역사 이야기는 저거는 그냥 꾸며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 그 말은 내가 맞습니다. 왜? 청나라 시대 때 신라 공정을 하게 됐는데 신라 공정을 하다 보니까 중국 땅이 뭐 백마강도 백제도 있어야 되고 뭐 어디 다 있어야 됩니다. 고구려 뭐 이런 거 하면서 전부 그러놓고 한 100년 동안 신라 공정을 막 압축시켜 놓고 뭐 전부 출판 문화도 막 육성시켜 놓고 근데 이거를 정글을 아르바이를 만들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고정학이 필요합니다. 고정학 발달된 건 청나라 강의제 웅정제 때 발달시킨 겁니다. 왕실에서 어디 이제 지역에 그 저 역사 그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 지역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어디 그 저 지역에 이렇게 파 보니까 무슨 거북이 등에 뭐 옛날 고문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한데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 고정학이 결국 우리나라 한반도 들은 뭡니까? 실사, 실증사학으로 바뀝니다. 실증사학으로 바뀌니까 전부 일제다 어디다 이런 근거 없으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증사학을 이제 맞추려니까 한반도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위만이 들어오게 되고 한반도에 한사군이다 뭐든 막 들어옵니다. 그걸 맞추느라고 막 온갖 저희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서양사를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미국만 하더라도요. 미국에 진짜 미국을 통치하려니까 뭘 연구하게 됩니까? 인디안사를 연구합니다. 이 조지아주 아틀란타 스톤 마운틴 인디안들이 저 플로리다에서 막 몰려 쫓겨가지고 나중에 캐나다까지 막 탁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뭐 탁 안 뺏깁니까? 막 죽이면 다 하고 근데 이제 이 미국은 이 큰 나라가 이제 자기 차지한 사람들 성을 다 땁니다. 조지아 뭐 하면서 이 조지아주에서도 조지아인 사람이 대평원을 그냥 움켜쥘 때에 스톤 마운틴 아틀란타 시 안에 돌산이 하나 딱 있습니다. 돌산에 올라가니까 천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천재단이 조그마하게. 근데 그 천재단이 이제 이거를 관광지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산 주변을 전부 팍 파가지고, 물을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지금 이제 물 수성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안에다가 이제 관광지 조성하는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인디안들이 첫째 언어가 우리의 고구려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아파치, 아버지, 흑간, 변소, 도깨이, 도끼, 케냐, 처녀. 우리 역사는 기록의 역사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판소리 역사입니다. 전부 외웠어요. 뭐 역사가들이 뭐 실정사이다 뭐 어디 있다 하게 되면 제가
뭐 혼자 웃습니다. 아, 뭐 그게 맞겠지 뭐. 왜? 너네가 청나라 고정학을 너네 깊이를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몰랐구나. 우리의 판소리는 심청가다 흥부가다 이게요.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두 시간도 좋다, 세 시간도 좋다. 듣습니다. 근데 자기네는 두 시간, 세 시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보에다가 오선지에다가 온갖 기록을 다 해야만 이게 전수가 됩니다. 우리 판소리는 스승이 제자한테 애워라 그럽니다. 애워가지고 그 스승이 딱 들어보고 기분 좋으면 취임새 이어집니다. 좋지고 좋다. 됐어. 맞아. 아, 넌 이제 내보다 낫네. 어출. 너 나가라. 너금 됐다. 이 판소리에 연대가라든지 상구가라든지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판소리 이런 연대가에 황금조선 뭐 몇 대, 당군조선 몇 대, 뭐 부여 몇 대, 몇 대,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있었어요. 요 근간에 이제 우리나라 국사, 아, 뭐 저 지필진이 뭐 드러나고 며칠 전에 지필진 최 멀한 사람이 그 지, 저 뭐더라, 저, 아유, 근데 또 이제 뭔데. 아, 이만조선. 아, 뭐 주른 친구가 있어, 지금. 안 그래도 이병도 그 산하의 자식들이 전부 우리나라에 뼈대가 이렇게 탁 있는데다가 그 공부를 하더니, 아, 이건 좀 남 비난하게 안 됐지만, 아, 내 생각에는 한반도 있지도 않는데, 아, 근데 조금 이따 뭐 키스 씬 뭐 짜다가 뭐 아웃됐다. 아, 이 삼계는 가만히 있질 않는 거구나. 풀립에도 헐렁이 붙어 있구나. 풀립에도 우리의 힘이, 에너지가 있거늘 너네가 함부로 이 우리 역사를 갖고 놀아. 제가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뭐 내가 그랬어요. 너네가 구단학을 아느냐? 구단학을 모르면 아예 상골에 오지를 말아라. 국화를 한다고 하지 말아라. 구단학이 뭔데요? 일단이 산학이다. 셈분을 잘하면은 뭐가 발전하느냐? 과학이 발전한다. 과학이 2단이고 과학을 잘하면 뭐가 발전하느냐? 의학이 발전한다. 의학을 잘하면 발전 뭐가 하면 철학이 발전한다. 철학 발전은 뭐가 하면 운명학이 발전한다. 역술이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 정도 되려면 주역이다 뭐다 한다는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착각들 하는 거예요. 운명학을 뭘 발전하기 뭐냐면 창조학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창조학을 발전하기 뭐가 발전하면 광학이다. 창조하는 사람은 이 빛의 광학, 이 우주 광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광학은 결국 나중에 우주학으로 갑니다. 이 우주 삼, 그리고 우주학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신명이 된다. 영학이라 그러는데, 영학. 아까 말한 이 영학. 이 구단학을 관통해야 바둑도 구단 정도 되면은 하나 이렇게 놓고 아 그 바둑 19줄 19줄이죠? 처음에는 바둑도 9줄 9줄이었다. 척 보고 아 한 점 놓고 두 점 놓는 거 보고 아 너는 요번에 작전을 요리요리요리 펼치려고 그러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시간 딱 재놓고 하다가 아 우리 점심 먹고 가입시다. 그래. 그래서 이거 다 없어 엎어버립니다. 점심 먹고 와서 다시 복귀합니다, 그대로. 왜? 구단 정도 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되는 거 일단 최소한도 5단 5번 정도 되고 6번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일단 가지고 까불거리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의 이 철학은 구단학의 철학이에요. 이 철학이, 이 구단학의 이 철학이 이게. 구단학 정도 되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게 되면 이거 노전 이 한 명이 바뀌어 가지고 5, 6, 3, 1, 본 1 이 뭐가 1이 1이 바뀐다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뭐 1이 1이 뭐 1이 10지 6 환 레 태 1 이 지구 6대 양은 하나에서부터 나왔는데 뭐 만약 거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거꾸로도 이렇게 무이 무이 6성
주, 본, 중, 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 일시무실, 뭐, 이래가지고, 요거 외우게 되면 말이지, 천당 간다는 등, 뭐, 이래가지고, 온갖 미사용을, 막, 어려운 과학적인 문치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거 갖고, 지하철을 보니까, 역술 본다고 그러더라. 이 천국의 역술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구단학을 모르면, 제발 하고, 산골에 들어와 살지 말아라. 응? 만약에 여기도 운 삼사 승한 오 육센 칠팔구 뭐 이런 식으로 논다. 이게 만약에 수학적으로 보면 아까 삼의 자성 플러스 사의 자성은 이거로 오의 자성이다. 근데 이걸 또 운세로 풀게 되면은, 제가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절대로 운 푸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돗자리 깔게 되니까. 그럼 내 인생은 비참하게 된다. 그런데 이 천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권 훈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변하겠는데, 뭐 어떻게 변하겠는데, 거기 수리에 거기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이 옛날에 유자강도 요것을 손가락에다 컴퓨터를 집어여가지고, 하나, 둘, 셋, 운, 삼, 사, 이 세 마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12개월 이렇게 있는데, 요거 돌아가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자기는 이제 손에다가 짚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한 명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육센 7, 8, 9 아까 설명했죠. 이게 합하게 되면 육센인데 여섯인데 아 이게 이런데 혹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하다 보게 되면은 역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화 선사는 이 역술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이거 천부경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유견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빨치, 이거, 들어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건 번역을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오대산에서 옮기고.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고, 이제, 각 언론의 그 편집장들이 물어요. 물으니까, 나는 천부경에 의해서, 천부경은 태열력 앞에 있었다. 네? 태열력 앞에 있었다, 천부경. 태열력. 천부경이 곧 태열력이다. 이랬던 겁니다. 사람들은 태열력 말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태열력이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녹취록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지. 그 시대에 녹취록이 없었으면은 제가 암만이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능무기를 내가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아리수, 아, 아라비아 숫자, 아, 이게 한국조선 시대 우리 문화구나. 아, 이게 이래가지고, 대서양, 지능무기, 정화가, 아라비아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갔었구나. 간 그 흔적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내용은, 그 뭡니까? 거기 동양인의 흔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 등대를 만들어줬던 겁니다. 내리고 저 이제 살고 싶으면 살아라. 뭐 이 누락질 한 게 아니고 살아라. 그리고 자기는 답을 기대하고. 이게 오늘날의 우리 문화입니다.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고대사 상고사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국권 정상화 안 됩니다. 요동반도의 역사를 한번 확인해봐라. 늪지대가 돼가지고 지금도 늪지대라고 그럽니다. 군대들이 못 쳐들어왔는데 자연방화벽이 생겨가지고 우리 고대사는 섞이질 않았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 역사가 다
고인돌이다, 안각하다, 뭐다 하는 역사에는 우리 한반도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한반도 안에, 남해, 여기서. 하다못해 지금 제주도에도 뭐 이제 배가 뭐 9,000년 됐네, 8,000년 됐네, 놓고요. 뭐 이게 다 놓고 있는데, 겨우 북상북상 해가지고 겨우 이쯤에서 이제 사그러지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는 그때 뻘이 돼가지고, 넙지대 돼가지고 서로 왕래가 없었다, 이겁니다. 왕대가 생길만 하니까 수당이 쳐들어와 놨습니다. 왔다가, 이제 비도 좀 오고 쭉 하다 보니까 막 꼼짝 못하고, 완전 절단 안 났습니까? 이것처럼, 요것만 알아도, 요것만 확인돼도 우리 역사를 찾을 수가, 다시 찾을 수가 있고, 또, 요것만 찾아도, 기원사, 이런 것만 찾아도 우리 역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구현사와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개정돼가지고 47대, 당군 고열과 무덤에 바로 이 천부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안각화가 이렇게. 당군 고열과가 왜 그 문을 닫았는데, 그분이 선불경을 알았던 겁니다. 불경 고려 신라 시대 때 들어온 거 아닙니다. 한금조선시대, 당군조선시대에 우리의 불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가세 정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럽는데 이 시에 석제 하님께서 그분은 6째고 나는 7번째다. 왜 이거 공부하게 되면 여기 한번 읽어보면 웃깁니다. 만사 다 때려치우라 그럽니다. 다 허망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열과 이분은 아유, 저, 왕, 이거 다 소용없고, 어디, 이제, 굴 같은 데 묘일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살고, 다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후에 뒤에다가, 여기 천부경, 요것만 이렇게 딱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묘. 그, 저희, 당군, 여기, 지금, 김영희 이런 사람들은, 여기, 그, 옥동에 있었는데, 옥동, 요거는 지방, 집안이라는 게 뭐냐면, 한강이 되어 있으면, 이게 용산, 이게 명수대, 그러면 여기 이제, 집안입니다. 여기 압록강 하나 놓고, 이게 그 당시 고구려, 만주, 저희 일대 그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강계도 대항비도 이거 못 없애고. 여기 한 65 가구인가 됩니다. 집성촌을 완전히 비적으로 몰아가지고 화공으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짓습니까? 간도, 무슨 저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무슨 역사서 막 그 사학자들이 다 실증사학으로 막 꾸며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필요한 건 여기 이제 조선 땅인데,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다가, 예? 결국 난 지금 뭐 만주국 세워지고, 부위도 갖다 들었던 거. 그 초대, 그 만주대학교의 초대 아마 대학장이 아마 최남선인가 이렇게 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 역사서 찾으려고, 진영유기 찾으려고. 그래서 이 진영유기를, 어차피 진영유기가 없어지니까 해체하자 해가지고, 그 몇 분이 해체를 했던 겁니다. 해체하고 필요한 부분만 역사서를 만들, 뭐, 대동사학, 무슨 사학 하면서, 대종교는 그냥 역사서를 막 만들고, 종교사학을 만들고, 뭐, 이랬던, 단지 신채호 같은 분은, 천부경 같은 건 들어보지도 않은 건데, 그 좀 허망하게 지은 거다, 그러고, 뭐 이랬던 겁니다. 아, 이제 뭐 많이 떠들었어요. 이 역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다.